이게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좀 포인트 되는 아이템들이 많네요. 다 숨겨놔야 돼. 이런 거. 다 보여? 보이실래요? 아, 네, 네, 여기 들어오세요. 아, 여기 네. 들어오세요. 네. This is the body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모임니 편을 또 찍으러 여기 저번에 왔던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모임을 처음 시작했던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워낙 여기는 뭐 워낙 핫하기도 하고 잘 입는 분들도 많아서 기대가 되고 오늘 바로 착장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벨 제품이에요. 앤더슨벨 제품이고 요건 이제 가격대가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워낙 뭐 요건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자바나스 제품이고 지금은 세일가로 14만원 그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이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팔렛 제품이고 요게 가격대가 5만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갤러리라고 이번에 좀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데 거기 제품이고 가격대는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룩이랑 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릭 오웬스 콜라보 제품. 컨버스 릭 오웬스 아니고 컨버스 릭 오웬스 다크 섀도우랑 콜라보한 건데 앞에 굽이 이렇게 스퀘어토로 나온 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 룩이랑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게 가격대가 20만원 후반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리셀가가 없어서 정가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코스트 퍼 킬로 제품이고 가격대가 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룩이랑 너무 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장갑인데 이 장갑이 사르투르투스 아무튼 뭐 그런 장갑이에요. 무신사의 가죽 장갑 치면은 상위권에 나오는 장갑인데 이게 사슴 가죽 장갑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가격대가 6만원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할인가 쿠폰 다 적용해서 5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착장 소개 이 정도로 하고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하는 음준수로 왔는데 네.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인터뷰 한 3분 정도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마포구 사는 그냥 지나가는 커플이에요. 네 알겠어요. 혹시 뭐 의류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가방 가게 근무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모자랑 이 조끼가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잠시 사줬어요. 아하 역시 또 안목이 좋으셔서. 일단 저는 이 자켓을 일본에서 직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옥션에서 샀는데 오늘은 꼭 입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에 맞춰서 입었고. 일본 브랜드. 네네네 맞아요. 옷장에 맨 위 칸에 있는 거 골라서 입은 거. 남식이 사준 거. 네. 아, 이 모자는 그냥 보세 모자고요. 네, 이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만원대? 네, 뭐 한 2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켓은 요시다 포터라고. 아, 요시다 포터. 네. 오는 길에 포터 매장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저희 매장이에요. 아, 네. 네. 저희 매장. 그쵸. 네, 제가 일하는 매장이라 가지고. 아, 이 포터에서 일하시는. 네, 저는 여기는 아니고 한남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게 직원이시고. 네, 이걸 제가 엄청 구하던 거라 그 이거는 이제 그 포터. 완전 20년 더 된 모델이에요. 요시다 포터 제품이고 네네. 가격 한 45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이게 또 이제 중고를 구했다 보니까 중고 네. 제품. 주머니 디테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쵸? 이게 보면 지갑이거든요. 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갑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신발은 스투시 협업 제품. 네 스투시랑 버켓스탁. 네 맞습니다. 네. 그거랑 가격대 한 30만원 하는 것 같아요. 아 정가 주고 사셨나요? 아니면? 네 저는 다 정가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가 주고? 네네 저는 이제 직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 정가로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캐피탈 거라고 캐피탈. 네 그 캐피탈 브랜드 또 친구가 가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일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좀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네.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사는데 옛날에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20만원 했던 것 같아요. 20만원 정도? 네. 그 다음 팬츠가? 바지는 이제 폴라스케이트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또 이제 원래 일본 브랜드 좋아하다가 또 이제 뭐 스케이트 브랜드들도 막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좀 중구난방으로 좋아해가지고 폴라스케이트 빅보이라는 팬츠예요. 가격대도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키링도 예쁜데 이게 뭐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 포터 거예요.
포터예요. 네, 보면 포터예요. 되게 예쁘다. 너 벨트도. 벨트나 휴먼메이드. 오, 오, 이것도 잠깐. 오. 휴먼메이드 제품. 아, 5만원 정도 했던 거. 정도? 그 다음에 키링. 이거는 이제 다 저희 매장에 파는데, 이거나 28,000원? 이건 9,000원. 나머지 저희 매장 키. 빅보이 팬츠는 이게. 얘기 없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주머니가 달려있네. 여기 되게 예쁘다.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좀 포인트 되는 아이템들이 많네요. 다 숨겨놔야 돼.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모자는 남자친구가 이번에 사준 슈프림 비니고요. 가격은 한 8만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다 직구해가지고. 그리고 헤딩 조끼는 이것도 정가로 샀는데 23만 8천원 주고 샀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일반 버전은 아닌가요? 뭐 네, 화이트 이제. 라벨, 뭐 퍼플 라벨 그런 거. 맞아요.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제 분더샵 협업 제품인데 최근에 나온 제품이에요. 보면은 여기 재밌는 패치가 있어요. 이것도 또 떼서 다른 걸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자랑해줘야 되는 거. 그러네요.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남자도 입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입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옷을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체형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니트는 이것도 남친구 사준 슈프림 이것도 슈프림 나이키. 오, 아 이거 잠깐 이게 나이키고 이것도 슈프림이에요. 목걸이도 이번에 남자친구 사준 슈프림 티파니코. 네, 슈프림 티파니코. 요거는 꽤 티파니코로 꽤 비싸겠어요? 맞아요, 비싸요. 또 이제 이것도 정가로 사가지고. 아우, 정가로 어느 정도? 저 한 관세 내서 한 7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니트는 한 40만 원. 옛날에 사가지고. 지금은 되게 비싸죠. 맞아요, 옛날에 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치마는 더 오픈 프로덕트. 더 오픈 프로덕트. 네, 여자. 그냥 치마인 거 아니면 위에도 이어. 치마예요. 아, 치마. 네, 그 신발은 가격대는 12만 원. 12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신발은 거고, 네. 가격대가 2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두 분 다 옷을 잘 입으셔서 좀 아이템들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거 챙기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하는 함준수라고 하는데 혹시 다 스타일이 좋으셔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는 유수씨입니다. 디자이너는 아니고 아티스트 분들 헤어 메이크업 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직 백수인 네. 박선임입니다. 저는 지금 네일아트 하고 있고요. 백수인데 네일아트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손이 되게 줌 차와요. 줌. 네, 그러네요. 보석들이 내가 막 블링블링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아까 싹 봤는데 약간 댄서분들인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약간 바지도 살짝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좀 스우파 느낌으로 좀 빡세게 약간 방추 한번 쳐야겠는데? 꿈인듯 안 꿈인듯 약간 우산에 포인트를 줬고요. 약간 LA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LA치고 조금 더울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약간 러시아 느낌으로. 네네. 네, 이제 선임이 네, 턴 들어갈게요. 저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퍼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얇은 퍼 그냥 입고 편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냥 집히는 거 입고 왔거든요. 요거에 약간 어울리게 룩을 착장해보자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진짜 저렴해요. 보세. 네, 보세고요. 네. 친구랑 같이 해서 샀는데 하나에 한 2만원? 2만원? 네, 2만원 정도. 그리고 자켓은? 자켓도 보세. 저 다 보세예요. 네, 보세. 그럼 가격대만? 자켓도 10만원 정도. 10만원대 정도. 그 다음에 가방은? 가방은 7만원. 아, 이것도 보세. 네, 다 보세예요.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너는 뭐 입으시는? 이너는 그냥 가디건. 아, 가디건. 가디건은 3만원? 팬츠가 근데 되게 예뻐요. 핏이. 근데 이것도 보세요. 요게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신발은 닥터마틴. 네, 닥마예요. 네. 이거는 더비. 아, 부츠네. 되게 기네요. 이게 몇 톨인가요? 20홀. 20홀. 20홀은 처음. 20홀. 네. 네. 20홀. 네. 요거는 그럼 꽤 나가겠어요, 가격이? 네, 요거는 좀 비싼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20만원? 20만원? 네. 좀.
저는 일단 제가 한 2억 정도 하고요. 제가 한 2억 정도 하고 2억밖에 안 돼? 아니지 한 100억? 한 100억? 아니 돈으로 솔직히 그 못한다. 같이 못 매긴다. 이제 아는 분 쇼핑몰에서 35% 세일 받고 큰일났답니다. 큰일났다. 아, 이렇게 그 이름이 네, 네. 아,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큰일났다. 네. 아, 네. 이렇게 바지랑 이렇게 같이 해서 98,000원 주고 샀습니다. 둘이 같이 해서. 그리고 안에 있는 건 604 티셔츠, 604 밴드. 서비스 티셔츠고 신발은 이거 조던 줌 어쩌건데. 이거 아마 여성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 네네. 네.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거요? 이거 가방이요? 저 몰라요. 이거 그냥 받은 거여가지고 이건 가격대가 모르고요. 그래도 꽤 비싸다. 아마도 근데 짭일 수도 있다. 저 모르겠다. 네. 어떻게 보면 짭일 수도 있다. 네. 아, 이거 아까 우산 포인트 주셨다고 우산. 우산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네. 이거 아우터는 H&M에서 네. 구매했고 10만원? 9만원?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스투시는 그냥 반팔티라 네. 6만 얼마였던 것 같고 팬츠는 자라 거여서 자라? 오 자라 치고 되게 와이드하고 예쁘게 나왔네요. 맞아요. 핏이. 제가 자라에서 2년 동안 일했었는데 이럴 때 샀었던 아마 가격이 49,000원에서 25% 할인 받아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그냥 포스. 오. 가방은 케미컬 스포츠에서 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목걸이는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네. 코지나잇이라고. 2-3만원 정도? 오 근데 이게 알이 다 똑같이 안 생겨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조약돌. 다고요? 모이실래요? 아, 네, 네,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네, 비가 오는 줄 알, 비는 안 오는데. 네, 비가 와요. 피가 네. 넘치신 것 같으세요? 아, 저 ENFP. 아, 네? ENFP예요. ENFP. 네, E가 95. 그럼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하고. 비 맞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 영상 확인해 주시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네요. 덕분에. 네, 다들 그러면. 다들 좋아해 주실 거죠?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하는 홍준수라 하는데 두 분 스타일이 좋으셔서 혹시 인터뷰 3분 정도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의류 쪽이랑 뭐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의류 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This is Never Day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더현대 서울에 있어요. 아,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그러면 약간 놀러 오신... 네, 놀러 나왔어요. 오늘 그냥 활동하기 편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각이었어가지고 좀 편하게 자켓에다가 편한 바지 입고 왔습니다. 일단 자켓 위에는 네이버후드 제품 입었고요. 뒤에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살짝. 아. 네. 가격대는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아, 네. 나진 않습니다. 네. 네. 바지는 This is Never Dead 제품 착용했고 가격대가 바지 109,000원입니다. 아. 네. 인원은 저희 This is Never Dead 제품 착용했고요. 네. 가격대가 이 제품 가격대는 49,000원입니다. 네. 그다음 신발은 슈퍼스타. 네, 아디다스 슈퍼스타 네. 사용했습니다. 요게 한 10? 네, 이것도 가격이 한 10만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하고 역시 또 이게 딘에 대해 또 해서 일하시는 분답게 되게 센스도 좋으시고 되게 딘에 대해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으시는 거 보면은 네, 좋아합니다. 네. 꼭 오늘 또 바쁘신데 네, 온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네, 네. 확인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압구정 로데오에서 또 오무입을 찍어봤는데 오늘 진짜 중간에 텐션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좀 재밌게 나올 것 같네요, 영상이. 여기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계절이 바뀌면 한번 또 와보는 걸로 뭐 봄이라던가 한번 와보는 걸로 하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에 오무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